Won't you let me dream that you're mine again for just one dance? So let my blue heart pretend I'm just a fool and I can't get old. 자, 오늘 제비입니다. 자, 지금 여수 국동항에서 홍단호를 타고 포인트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자, 오늘은 여수에서 금어기가 풀린 거시기를 잡으러 가볼까 합니다. 같이 가시죠. 자, 현재 시간 5시 40분입니다. 약 1시간에 걸쳐 포인트를 이동했는데 뭐 모든 배들이 다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비 오는 이런 운치 있는 날에 또 낚시를 한다는 게 축축 처지네. 자, 이 문어도 자기가 있는 행동 반경 안에만 있으면 무조건 올라탑니다. 공격성이 굉장히 강한 어종이라 아니지 올라타는 것보다 공격을 한다고 봐야죠. 아, 또 뭔 엿덩어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냐. 낚시 시작 10분 만에 발바닥이 아파 죽겠다. 솔돈만 잘한다고. 자, 여수 돌문어입니다. 얘들 도망 힙짝이 잘 가니까. 뭐 콧노래가 나와? 전체적으로 씨알이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돌문어가. 근데 저거보다 이제 뭐 작은 개체수들은 방생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비 옷 입을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가 옵니다. 좀 더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바지도 입어야 될 판이야. 야, 이제 바지도 입어야 될 판인데. 상황이 나쪽에 문어가 없는가 보다, 뒤쪽에. 자, 사장님도 그 비가 와가지고 문어를 틀어도 염도가 틀어져갖고 문어가 금방 죽을 거예요. 코에 묻어서 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염도가 떨어지면은 뚜껑을 다 풀어보면 되지. 금장 하나 쓰고, 요거 하나 쓰고, 요걸 하나 쓰고. 자, 왔어. 방생. 아, 라면? 낚시해야 되는데? 그래서 라면은 낚시 와서 먹는 거야. 아따, 오늘 입맛 없네. 아따, 입맛 없구만 오늘. 두 번만 입맛 있어보면 문어도 뜯어보지. 술 먹기는 진짜 좋은 날씨다. 낚시하기에는 좀 그런 날씨고 비 오고 딱 산장 올라가갖고 닭 한 마리 딱 씹어버려야 되는데 오늘은 입맛이 없어서. 아니, 나는 이리 비 오는 이런 날 좋아하거든. 근데 비 맞는 건 안 좋아해. 비 오는 건 좋아하는데.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낚시가 문제가 아니구만. 분명히 비옷을 입은 것 같은데 안에까지 다 젖어본 그런 기분이냐. 재밌다. 나가야 돼? 오늘 빨리 후딱 잡고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쏟아붓나 쏟아붓나. 아우 차가라. 누가 오늘 비 몇 미리 안 온다 그랬냐? 좀 숙이고 있어야겠어. 마이크가 젖을 것 같아. 오늘라도 잘 나오면 말을 안 해. 씨. 작다 작아. 어째 다 이리 지알탱이만 하냐. 에이. 와, 또 총체적 난국이네 또. 자, 또 시작합니다. 완전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나. 비가 또 와. 저거 좋다. 자, 지금 여기저기서 문어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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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잠깐 아, 저기 저 어째다 말하고 배가 가보냐. 와, 뭐 두레박이. 감사합니다. 두레박이 와보자. 두레박이 와보. 이씨, 하나 주셨어. 야, 어떻게 이걸 주워볼 수가 있지? 자, 이거는 배에다가 헌납하겠습니다. 별걸 다 주워보네. 아, 비 시원하게 와본다. 누가 비 안 온다 했냐? 와, 이제 또 푹푹 찌네 햇빛이. 인자사 배를 좀 똑바로 댄 거 아닙니까 이니? 멋있습니다. 비가 안 오게 이제 또 죽을 것 같네. 아, 이거 뭐 한산대첩이 따로 없지. 이게 한산대첩이지. 거기 지금 학입진을 펼치고 있네. 하여튼 여기 돌 있는 감 멋있어.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 형님 그 안으로. 원래 우리 항식 겁니다. 아, 대장풀로 갖고 올라다가 참았어요 형님. 아, 이거 대비 아니야 이게? 이 벼룩방이도 많이 붙어갖고 있어. 낚시 끝. 자, 닭은
이제는 닭가슴살 중간을 잘라줄 겁니다. 꼭다리. 해줄게. 네. 자, 식자재에 가면 어디에나 있는 티백입니다. 아, 향 좋아. 자, 이렇게 해서 가슴살이 익을 정도만 푹 끓여주겠습니다. 자, 이제 문어 금어기가 풀려가지고 여수에서 문어 낚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있으면은 이 영상이 나갈 때 되면은 뭐 초복이 지나겠지만 오늘 또 이 해신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맛은 물론 있겠지만은 한번 맛이 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 올 때는 막 끌리지. 영롱하다. 밥그릇이 이거밖에 없네요. 아니야, 드십시오. 문어부터 먹어보고 싶다. 문어는 원래 잠깐만 좀 끓이고 빼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푹 삶아도 맛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래 삶으니까 무지하게 부드러워졌네. 아, 근데 문초장이 맵냐? 이날이까지. 닭다리.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아, 딱. 딱 기가 막히게 삶아야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요리도 필요 없이 해신탕은 뭐 정말 있는 걸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전복은 돌돔 낚시 갔다가 남은 거 그거고, 나 문어는 잡아갖고 온 거고, 그다음에 뭐 이 닭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식자재 마트 가면은 정말 많으니까 좋게. 무난리가 별미다. 야, 아, 오늘 비가 안 올 줄 알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진짜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뭐 많은 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 만치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좀 게으르게 낚시한 것도 있었는데. 전복. 전복은 그냥 숟가락만 넣어주면 끝. 근데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 이빨은 안 먹습니다. 딱 빼면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이빨은. 나 진짜로 나보고 그 낚시 가라 했던 새끼 누구야? 비 안 온다고 문어 잘 나온다고 낚시 가라 했던 누구야? 혹시 영상 보고 있다면 자진적으로 전화해. 상황이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쏟아붓지 처음 봤으니까. 내 낚시 인생에 제일 많이 온 것 같아 비가. 나한테는 비는 안 온다고, 육지만 오고 바다는 비 안 온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한번 믿고 갔더만 거짓 내 뿐. 국물. 막걸리 달다달아.
자, 뭐 찹쌀이 들어가도 정말 맛있겠지만 저는 누룽지를 좋아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간가? 뭔 누룽지 같은 게 땡기지 요즘에? 아침밥도 이제 누룽지가 땡깁니다 저는. 자, 해신탕에 누룽지입니다. 아, 뜨거라. 어, 몸서리친다. 우리 그 닭죽보다는 훨씬 고소합니다. 누룽지를 넣으니까. 성격이 제가 무지하게 급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넣어봐야지. 아유. 완뽕. 자, 입가심으로 막걸리 한 잔. 자, 요즘 이제 두 종류 낚시에는 뭐 무늬 오징어 팁런, 한치, 그다음에 문어, 뭐 쭈꾸미 뭐 이렇게 등등등 있겠지만은 가족, 연인, 친구들끼리 뭐 누구나 오셔도 뭐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오종이 돼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서 이 맛있는 문어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아, 잘 먹었다는데. 힘이 날란가? 문어 또 갈까요? 아니. 왜요? 비 맞았어. 비 안 오겠죠? 아, 물론 비 안 올, 근데 이제 이런 거 있다고. 금어기가 처음 풀렸을 때 가장 낚시가 잘 됐고, 그 다음에 둘째 날, 내가 간 날이 셋째 날이라고. 근데 어떤 새끼가 뭐 문어 진짜 대박이라 그러고 보냈더만은 진짜 거지 되어버렸네. 누가 오늘 비 몇 미리 안 온다 그랬냐? 집에 갈 때 됐어. 집에 가고 싶어.